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아닌 예수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고 구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환경에 무엇인가 나아질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고난은 더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마치 바닷가의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또 밀려가는 것 싶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를 어쩌면 방치하고 있을까요? 내가 지금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 있는데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내게 무관심하신 것 같습니다. 관심을 전혀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울며 부르짖어도 금식을 해도 하나님은 전혀 아무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은 어떤 뜻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며.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 고난을 좀 접고 얼마 남지 않는 인생 같은데 하나님, 주님 일을 제가 멋있게 그리고 찬란하게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마음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아직은 때가 아닌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축복. 계속해서 말씀은 축복을 강조하지만 내게는 그 축복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셨을 때 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 그 지팡이 땅에 던져라. 던졌을 때 뱀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뱀 꼬리 잡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세라는 사람은 미디안 사막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막의 뱀이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뱀은 독성이 전부 다 독이 입에 있습니다. 뱀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는 상식적으로 인간 생각으로는 뱀머리 잡아야 되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뱀꼬리 잡아야 돼. 뱀꼬리 잡았더니 능력이 지팡이로 바꿔져 버립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중에 모차르트가 있습니다. 이 모차르트가 한 음악가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인류 역사에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신동 중에 신동이라고 했습니다. 천재 중에 천재 음악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루트비 반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을 가리켜서 모차르트는 그렇게 베토벤을 극찬을 했습니다. 모차르트는 31세 때에 베토벤을 빈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베토벤은 대단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770년 12월 17일 날 독일 본이라는 지역에서 가난한 한 음악가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한번 집을 나가면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혀 가정은 방치해버렸습니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는 늘 술을 즐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토벤의 어머니는 병약한 몸을 가지고 늘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이 베토벤은 어릴 때부터 눈물의 세월을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의 청소년 시절은 대단히 불우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숙에 누워있는데 그 아픈 몸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생계 유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구전일을 다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오던 어머니가 더 이상은 움직일 수 없는 폐병에 걸렸습니다. 어린 이 베토벤은 10살이 넘어서면서 신문팔이, 구두닦기, 그리고 껌팔이, 청소부위를 하면서 동생들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1787년 베토벤의 나이 17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는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게 의지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베토벤은 절망했습니다. 그런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세상은 암흑과 같았습니다. 이제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니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 어린 동생들과 함께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이 베토벤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 옆에 엎드려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부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음악에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다섯 살 때에 작곡을 할 만큼 그런 뛰어난 음악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환경이 너무 열악함으로 인해서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기 힘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 베토벤에게 찾아온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1796년 베토벤 나이 26세가 되었을 때 음악가로서는 생명과 같은 귀가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청력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나이 26세 때부터 찾아온 이 귀가 들리지 않는 이 정세는 나이 30이 넘어가면서 완전히 귀머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베토벤은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는 왜 이렇게 가혹한 일이 끊이지 않고 찾아옵니까? 하나님, 저는 음악가로 성공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작곡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귀머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수없이 울면서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한탄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사용하시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시고 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는 쓰임받을 것입니다. 오늘 욥기 23장 그런 10절 말씀을 받으면서 그런 용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육체는 귀머거리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지만 영혼의 귀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나서 그런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귀머거리가 되고 난 후에 작곡한 명곡 중에 명곡이라는 피아노 소나타 32곡은 지금도 세계 명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놀라운 곡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1808년 그는 부르의 명곡이라고 하는 운명 교향곡, 전원 교향곡을 작곡을 하게 됩니다. 이 곡들은 지금도 세계 명곡 중에 명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악으로 사중주 곡을 또 작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합창 교향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이 베토벤의 음악 사상, 그 장르는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묻혀 있습니다. 베토벤의 음악 속에는 놀라운 영혼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에 그는 1824년 유명한 불의 명곡 그런 곡을 사용하는데 다음 같은 합창 교향곡을 발표하고 난 후에 그리고 그럼 1827년 3월 26일 날 5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마지막 이 땅 떠날 때 하나님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고 그는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귀머거리가 된 베토벤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을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갖가지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기가 나를 때로는 속입니다. 환기가 나를 때로는 힘들게 만듭니다. 나를 절망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전부 소망을 주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불행한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주시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들이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100세 때의 아들 이삭을 주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제물을 드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려다가 칼로 너 손으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이삭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거두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위대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6절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 통과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정복하며 다스린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명한 오병의 사건을 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성경에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부녀자 어린아이 외에 오병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장정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부녀자와 어린아이까지 계산을 한다면 학자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 만 명에서 만 오천 명 정도가 이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했습니다.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한 소년이 먹는 한 끼 식사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 손에 맡겼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빌립이라는 옆에 있는 제자에게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다음같이 물어보셨습니다. 빌립아 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빌립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머리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200
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주님은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 하셨을까요?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돈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닥쳐졌을 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5천 명이 아닌 만 명이 아닌 만 5천 명이라도 우리 주님이 하신다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한 끼가 만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열두 방울이 차게 넘치고도는 이 기적의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찾아온 고난, 과연 이것이 불행일까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낮추고 내가 너를 시험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그 알려 합니다. 왜 우리를 낮추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왜 시험하십니까? 내 마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너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아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결과는 나타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따르십시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살 아이한테 어느 누구도 아무리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랄지라도 금덩어리는 맡기지 않습니다. 금을 맡길 만한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맡겨줍니다. 이 아이는 금덩어리를 맡겨도 금덩어리가 귀한 줄 모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내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인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살짜리 아이한테는 금덩어리보다는 과자 하나가 더 소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강한 자가 되고 그리고 복을 받을 만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꼭 기도만 한다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한 것을 구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즉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내가 더해주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의와 그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구하지 아니해도 주시는 축복의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무슨 말합니까? 네게 고난이 오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온갖 세상 법으로 살았는데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한 후에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린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현실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 보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형통할 때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왜 고난 가운데서 나를 택하십니까? 사람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내 모습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반드시 그분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내하면서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참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하셔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 이 환난을 참고 이긴 자,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자가 됩니다. 전 성경은 위대하게 쓰셨던 역사 속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한 사람도 이 고난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첫 시작은 성경 강좌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과연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될까요? 구약의 유명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에게 주셨던 것이 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모든 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꿈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요셉이 그 꿈을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요셉의 이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곡식 단들이 절하는 꿈입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환난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많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지금 찾아온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요셉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용광로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집어던졌습니다. 죽지 않았을 때 끌어내어서 노예 상인에게 이 사람 팔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에게. 그는 애굽으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애굽으로 간 그는 노예를 갔다가 그 주인 아내에게 그 유혹을 뿌리친 것이 죄가 되어서 감옥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17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요셉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내게 왜 그렇게 위대한 꿈을 주시고 나를 이 처절한 고난 가운데로 나를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 주신 이 꿈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이 시대 꿈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꿈입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감옥에 들어간 것이 축복이 되어서 그런 국무총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국무총리가 된 것이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 국무총리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단 0.01%도 요셉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꿈,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셨습니다. 바로 감옥이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이 고난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요셉과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항상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을 더 소개한다면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른데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15살 때 왕으로 지명받고 난 후에 그런 15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십니까? 나를 지명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지명받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 있는 사람은 택하셨다고, 여러분 지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고난이 계속 내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그런데 다윗은 늘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를 하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로, 다윗은 왕으로. 하늘 일방적인 축복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분명 이 시대는 고난의 시대입니다. 절망의 시대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